까는 이불. 지금 이게 여러분들 안 쓰는 베개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야. 이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사연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초 옷깨 기법을 이용을 해서 먼저 이불을 개면 돼요. 하나, 똑같아, 똑같아. 둘, 셋. 접혀요? 탈. 접혀요? 탈. 이불을 갠 다음에 반 접으시고요. 네.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돌돌돌돌돌 마늘도 참 좋아하시네. 갈아서 김밥도 참 잘 마실 것 같아요. 입이 안 가니까요. 네, 베개잎 속에 김밥도 잘 마시게. 네. 네. 쏙 넣으면은 우와 베개다. 우와 베개가 1속이죠. 아 대단한 방법입니다. 그냥 두꺼운 이불, 두꺼운 이불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베개 속으로 쏙 들어가는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해도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가 네?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일단 뭐 그 10분에 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좀 전에 우리가 친구들한테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까지? 어머! 네? 오 대박! 어머. 이야!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서류 스탠드를 이용을 해서 세워서 정리를 하면 아 이게 서류 스탠드예요? 어머 마음 저 서류 넣는 거네. 아, 네. 오, 오 이렇게 서류 꽂아놓는 거. 그럼 이제 프라이팬이 이제 그 기름때가 끼게 되면요, 이제 식초 좀 부어가지고 우리 나 살균 살균. 네, 그래서 싸가면 되고요. 프라이팬을 민수로 하면 큰일 납니다. 민수로 아니에요. 음식하다 거품 나요. 음식하다 거품 나. 어 여기 뚜껑 따로 이렇게 네. 걸어놓은 거 봐요 문에. 이것도 어떤 방식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이럴 때면 예. 판매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판매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세탁소 옷걸이를 이용을 해서도 재활용품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 옷걸이를 이용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 냄비 뚜껑 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네.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어 유용해 유용해. 세탁소 옷걸이를 준비를 하신 다음에 양 옆을 이렇게 잘라주고요. 요것도 버리지 마세요. 이따 쓸 수가 있습니다. 버릴 게 없어요. 네. 어 냄비 뚜껑에 뚜껑에 맞춰가지고 아, 이렇게 구부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린 다음에 네. 양 옆을 이렇게 펴 주시고요. 그리고 냄비 뚜껑 폭에 맞춰서 한 번 더 이렇게 구부려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걸었던 거리 부분 있죠. 이걸 만들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벤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양옆만 살짝 한 번, 네. 두 번만 구부려주면은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죠. 이렇게 걸고요. 네. 냄비. 냄비 뚜껑을 쏙. 끼우기만 하면은 예. 끝. 와. 어머. 자, 아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오늘 재활용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고급 정보를 준비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떡해요? 이런 거 네, 이런 제가 고무장갑을 이용을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 보통 우리가 옷 같은 거 걸면은 네. 특히 이렇게 어, 이런 끈으로 된 옷이나 미끌미끌한 뭐 블라우스 아,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막 이렇게 쉽게 맞아, 미끄러져서 떨어지죠. 옷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네. 이제 옷이 떨어지게 되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럴 때는 이제 구멍난 고무장갑을 활용을 하시면은 쉽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고무장갑의 손가락 부분을 이렇게 한 1cm 정도로 아, 끝에만 거고요. 끝에만 네. 버릴 고무장갑을 네. 재활용하시는 거예요. 와, 와, 고무장갑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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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장갑을 와, 이렇게 세탁소에 끼우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요. 네. 어, 이렇게 오돌도돌한 부분이 있고 매끌매끌한 부분이 있는데 이 오돌도돌한 부분이 위를 가게 해서 이렇게 끼우시고요. 네, 옷걸이에 이렇게 걸게 되면요. 네. 옷걸이에서 옷이 이렇게 미끄러지다가 고무장갑이 걸리는구나. 걸려서. 아, 아~ 너무 정말 걸려. 와! 이야! 전혀! 와~ 전혀 빠지지가 않아요. 정말 신기하다. 이거 좀 너무 좋다. 와, 이거 왜냐면 이것 때문에 옷걸이를 이런 걸 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와. 아니, 사실은요. 이것만 껴주면 돼요. 정말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여자들 민소매티가 많잖아요. 네. 아, 그래요? 이게 하도 내려가니까 저희는. 여기를 이렇게 구부렸어요. 네. 여기를 구부려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보기 흉해. 아유, 이거 뭐냐 안 써. 구부려가지고 아, 저희가 이상해. 이렇게 걸어놨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다른 옷을 꺼내다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렇게 빡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니, 것도 이거 쓸 수가 없고. 지수 씨, 네. 이것도 아이디어네요. 아, 이것도 아이디어긴 한데. 네. 근데 나중에는 요것도 예. 요거 네. 다른 옷 걸려면 또 이건 일일이 또 다 펴줘야 돼요. 다른 옷 걸려면. 불편해. 다 펴줘야 돼. 어, 그런 안정을 잊었어요. 주부인데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한 번에 이렇게 개발을 하시고 예. 한 번에 그냥 구겨버리고. 그리고 또 보기도 좋고요. 네. 그럼 이제 고무장갑으로 또 다른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이거는 뭐 머리끈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고무장갑이. 제가 그럼 머리끈으로 머리끈 필요해요. 맞아, 맞아. 여자분들 오, 저 하나만 쓸게요. 저 고무줄 되게 많이 빌려달라고 그래. 와, 좋다! 와, 좋다!
써보세요 두 분 다. 와 진짜 이거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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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쫀해요. 땡큐. 어머 쫀쫀해요. 어머 땡큐. 어머 어머 너무 쫀쫀해요. 이게 저 고무장갑에.